절기 말씀은 11절, 12절, 13절,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중점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누룩과 꿀을 조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고 또 제목을 보아서도 우리가 다섯 가지 배경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가 무슨 재물에 대한 것이다 짐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물입니다. 소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들 중에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물입니다. 물론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재물들도 다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 자체로만 보았을 때에 소재물은 사람의 손이 제일 많이 가고 또 사람이 수고도 제일 많이 해야 하는 재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바로 이 소재물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소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과 제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재물들을 한번 보십시다. 집에서 기르는 것 중에 금이 없는 것을 잘 골라서 그것을 성막으로 가지고 가서 규례에 따라서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재물은 먼저 농사를 지어야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땅에서 얻은 곡식을 가지고 그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지 됩니다. 고운 가루로 만드는 일이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죠. 옛날에는 그 맷돌질을 해서 가루를 만들었죠. 근데 맷돌질을 한 번 해가지고 고운 가루가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맷돌질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도,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 그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따다가 거기서 기름을 만들어내야지 됩니다. 그것도 사람이 적지 않으면 수고를 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유향이라고 하는 것도 향을 내는 그런 재료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향나무가 있어요. 향을 내는 나무. 거기에 나무의 재료를 가지고 이 유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적지 않은 수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수하게 만들어진 재료들, 이런 재료들만을 가지고도 소재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더 수고가 더해집니다. 수고를 더하게 되면 먹을만한 음식을 완전히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고운 가루를 기름을 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 기름 반죽 떡에 다시 기름으로 입히고 그리고는 유향을 더해서 또 종류가 있습니다. 화덕에 구운 것도 있고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오븐이죠. 그러니까 그 불구덩이 같은 속에서 굽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지요. 또 철판에 붙인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냄비에 담아서 물에 삶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종류마다 다 또 역시 사람이 수고했어요. 자, 이렇게 될 때에 이런 재물들을 가지고 가서 성막에 가지고 갈 때 이것이 비로소 소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재물들과 여러분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사람이 수고를 많이 해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다른 재물 비교해보면 이 소재물은 양이 적어요. 또 사람 보기에도 별로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소재물은 단독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반드시 피 있는 다른 재물과 함께 섞여져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제물로 드리는 그 남은 것은 제사장의 음식을 또 먹었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소제물이 그냥 떡덩이로만 이렇게 순수하게 만든 곡식가루로 만든 거기에다가 그게 좀 커 보이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곡식 떡덩 그 덩어리에다가 그걸 좀 크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르글르면 되지요. 누르글르면 훨씬 커집니다. 또 그냥 그 곡식에다가 기름 섞고 뭐 향론 이렇게 덩어리니까 그것을 불에다 구웠다 하더라도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니까는 무엇을 좀 넣고 싶겠어요? 꿀을 좀 넣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말씀드린 대로 누룩이 뭡니까? 이 반죽한 덩어리를 부풀려서 크게도 하지만 뭐냐면 사람이 먹기 좋게 크게 부풀리는 겁니다. 꿀은 무엇입니까? 달게 하는 것이죠? 역시 누구 먹기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 먹기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사람 먹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넣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소제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그게 말하자면 호태가 있어요. 사람 보기 좋게 또는 사람 만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 참고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재료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해서 재물을 가지고 오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재물을 사람은 맛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기 좋은 그런 재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 음식이 뭐예요? 맛있는 음식이에요. 하나님께는 그게 뭐예요? 보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뭐예요? 그것이 냄새가 참 좋은 거예요. 그 음식. 오늘 설교 보면 앞에 나오는 구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했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중에 누룩이나 꿀을 섞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새롭게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순수함과 진실함보다는 사람 보기 좋게 하는 것과 사람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소리들로 예배가 점점 채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봉사나 헌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사람과 헌신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순수함과 진실함은 점점 보기 힘들어져 가고 대신에 사람의 칭찬 소리를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들과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만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입맛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귀,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계신다 이런 믿음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하는 사람들의 듣는 귀가 또 중요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목사인 제가 다른 그 목사님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해를 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야키마 노회를 참석을 하고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오는 중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CD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행길이 좀 길어지니까 잠깐 쉬면서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우리가 함께 차 안에서 듣던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분이 하던 여러 가지 예화를 들었는데 그 한 예화가 자기가 다른 때에 다른 목사님에게 그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은 우리가 함께 그 목사님들을 함께 차에서 설교 시대를 듣는 그 목사님 하신 설교 중에 예화가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의 교회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했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자리에서 다른 목사님이 또 자신의 교회에서 그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은 목사님이 이상하잖아요. 다른 목사님에게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다 자신들이 경험했다는 그런 이해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근데 또 다른 목사님과 또 그분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여튼 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예요?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예화로 설교를 한 거예요.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또 거기 그 지장 목사님들이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요. 요즘에 그 말하자면 목사님들이 유명한 어떤 뭐 부흥 강사나 이런 목사님들이 기도를 다니며 설교를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듣는 데에 더 효과적인 더 좀 잘 느껴지고 더 감동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자꾸 조금 이렇게 바꾸면서 그런 예언의 것들을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두 분이 아니고 그런 경향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간증으로 참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많이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간증 내용도 말이죠. 자꾸 듣다 보면은 조금씩 달라진대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더 말하자면 이렇게 실감나게 듣기 위해서요. 자신이 예를 들어 과거에 요만한 죄를 지었던 것도 이만큼 졌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듣는 사람이 와, 더 실감나게 듣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실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사람 듣기 좋고 사람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자꾸 뭔가 각색이 되고 있구나.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것도 예배 속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떤 뭐 해서 조금 더 감동받을 수 있겠죠? 듣는 분들은 모르니까 아멘하고 할 수 있겠죠? 듣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누구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각색되고 그렇게 과장된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금양하시는 냄새로 받는 그런 제물로 그걸 받으실까? 그러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지 못하실 그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없다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듣고 곰곰이 저 자신과 오늘날 교회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몇 사람 그저 문제나 어떤 간증하는 몇 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리는 소재물 속에 누룩이나 꿀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성도들이 단 거 찾고 내가 좀 먹기 쉬운 편한 거 그런 거 찾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할 것 없이 우리 교회가 먼저 이런 부분에 정신을 차리고 저 자신부터 그리고 여러분 자신부터 우리의 예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내가 하는 공익사업 본신이 어떤지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전한 누룩이 없는 꿀이 섞여지지 아니한 그런 순전한 소재물로 드리는 봉사용신인지 예배인지를 돌아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누룩이나 꿀을 우리가 전혀 사용하거나 먹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에 속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뭐가 흐르는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누릴 권리와 의무와 또 그런 게 있어요. 젖과 꿀을 수확을 거두어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그런 백성이 됐어요. 또 시편 119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19편 103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입니다. 말하자면 꿀이 좋습니다. 꿀은 좋은지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꿀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꿀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꿀. 뭐냐면 잠언 5장 3절을 보게 되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악으로 유혹하는 말을 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꿀에. 그러니까 이런 꿀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언 25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뒤에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런 말씀 나온 걸로 봐서 단지 먹는 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삶에 만나는 것을 우리 사람은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를 넘어서지 말아라. 위험하다는 거예요. 도에 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단 것, 달콤함을 우리가 다 거부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말씀드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세상에 만나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뭐 그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또 누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만나만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도 뭐예요? 꿀같이 단맛이 있는 그런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먹게 하셨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고 세상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꿀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꿀이라 그 먹을 수 있는 꿀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이라도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세상의 삶 속에서는 그런 것이 허용이 돼요. 할 수 있어요. 꿀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그 빵을 꿀에 찍어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세상 삶 속에서도 좋은 거, 편한 거 어느 정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거도 아니라면 우리가 다 산속에 살고 우리 뭐 금욕주의자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려면 그것은 안 된다.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정말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들이 지금 뭐 치장하고 좋은 거 바르고 만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마지막 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순수함과 진실함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꿀 말씀드렸는데 누룩덩이하고 마찬가지죠. 누룩이 없는 빵만을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누룩은 우리가 먹는 일상에 먹는 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면 바로 그 사람들의 교훈이에요. 교훈, 가르침.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에 보면 누가 보면 12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그들의 가르침은 외식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겉보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속보다도 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이 중요하죠. 여러분 음식을 팔 때 포장을 잘해야 되잖아요. 포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포장보다 속이 더 좋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잘못됐죠. 포장은 소가를 보호하는 정도에서 그리고 속의 내용을 알려주는 정도에서 포장이 필요한 거예요. 수박도 제가 수박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먹을 때마다 수박 껍질이 있잖아요. 여러분 껍질을 먹어야 안 먹어요? 껍질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껍질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박의 속을 껍질이 보호하고 있잖아요. 껍질이 없다면 우리가 수박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나 껍질은 껍질이 수박이라고 하는 특성을 알려주고 속 내용을 보호해주는 정도에서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런 잘못된 교훈이나 외식적인 것 이런 것이요 인간적인 게 우리 안에 하나 이렇게 심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알지 못하게요 금방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퍼지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이제 그렇더라고요. 누가 뭐 건강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상하게 제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요. 그래 그거 좋대 그거 좋대. 다른 사람 만나도요 그 말해요. 그거 좋답니다. 그거 한번 드셔도 돼요. 그래서 자꾸 전하게 돼요. 퍼지는 거예요. 나쁜 거 마찬가지입니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면 성전에서 나는 소재물, 누룩도 없고 꿀도 없는 맛없는 빵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성전에서 나는 것, 맛없는 것을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왜냐? 그건 성전에서 나는 건데요. 사람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누룩도 없고 꿀도 없어서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 누구의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세상 맛은 없지만 무슨 맛이 있어요? 하나님의 맛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세상에 뭐 좋은 건 없지만요. 그 음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사람마다 제사장마다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이라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성전에서 나는 성전을 이거는 소용없고 걷다 잡고 꿀을 타고 뭐 누룩 먹고 약간 먹기 좋게 편하게 이런 것만 찾으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어도 사랑하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는 맛도 없고 먹기도 좀 불편한 그런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람 먹는 음식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죠? 그렇죠? 그래 지금 먹는 것 단지 말하려고 하는 건 설교가 아니죠. 어떤 분은 요즘엔 뭐 하도 많이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분은요 이 설교를 음식과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음식점에 있는 사람들 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만나는 설교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 설교에 맛이 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 얼마나 또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담긴 설교라면 제사장이 소재물을 먹듯이 그 설교를 마음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목사의 밴쿠버 지역에 원례가 있어요. 그 원례가 있으면 먼저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하자면 밴쿠버 지역에 뭐 큰 교회 목사님도 설교하시고, 소위 말하자면 좀 작은 교회 목사님도 설교하시고, 뭐 전용 목사님도 하시고, 연세 있으신 목사님도 하시고,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셔요. 근데요, 저는 어떤 목사님들 하시든지요, 저는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들을 너무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일반 성도들은 그걸 구별을 해서 누군 잘한다 못한다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작은 목사님이든지 뭐 큰 교 목사님이든지 다 저는 정말 은혜가 되고 정말 또 하나 내가 배운다. 또 하나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 야, 저분은 내가 전혀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저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제가 저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것이 거기에 담겨있다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맛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기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이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뿐이 아니고 예배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거나 값지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순수한 봉사여 진실한 헌신이라면 아름답게 모습하고 값지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값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런 누룩이나 꿀을 결코 속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죠. 하나님도 모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마나 격차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 듣게 좋게 하기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막 섞어가지고 말해요. 자 보세요 하고 이 복음이 이렇게 달콤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보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정말 격차가 있고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전한 것 같다 할지라도요 이 소재물을 염두에 두었던 거예요. 이게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결국은 위험하다.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고 지금 당장은 듣는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지금 당장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누룩과 꿀이 섞여졌을 때 결국은 이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어지게 된다. 이건 하나님을 결국 쫓는 게 아니고 세상을 쫓는 것이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조심을 했어요. 소재물은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을 최선을 다해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입니다. 여기에 재능과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악기를 다루는 재능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 전문가적이든지 아마추어든지 아마추어에서 좀 수준 낮든지 그것 관계가 없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선을 다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전문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받으시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으로 무엇을 만드는 재능을 사용해서 드리고 건강한 몸을 사용해서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소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받으셔요. 자 그런데 그 소재물, 내용물을 드릴 때에 내용물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소재물 내용은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재물이냐. 그러니까 누룩과 꿀은 일단 제거하고요. 그 재물이 내가 드리는 수고와 노력의 그 산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내나는 소재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첫째가 소재물은 곡식의 고운 가루여야지 됩니다. 고운 가루. 둘째는 기름이 거기에 발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유향이 더해져야지 됩니다. 고운 가루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성품입니다. 그럼 이 좋은 성품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맷돌에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맷돌에 갈갈 갈아져가지고 나온 고운 가루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맷돌들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요. 힘든 일을 만납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납니다. 어려운 과제를 만납니다.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맷돌질을 우리가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맷돌질을 돌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맷돌질이라고 해서 뭐가 돼요?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한번 맷돌질이 아니죠. 맷돌질. 여러분 돌려서 나온 거 다시 걷어갖고 또 속에다 놓고 또 맷돌질을 해요. 그렇게 여러 차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맷돌질에 여러 번 갈린 사람이 고운 가루,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특별히 소지물로 드리는 것들 중에는요, 온전한 음식으로 완전히 만들어져서 드리는 떡반죽까지 다 돼갖고 드리는 소재물이 있어요. 그때에는 기름으로 반죽을 해야지 돼요. 그 고운 가루를. 그냥 물로 반죽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기름으로도 안 돼. 하나님께 정해주신 기름. 그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반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죽이 되면은 그 겉에 또 기름을 바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또 겉에도 또 발라지더라고요. 우리의 내면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잘 섞여져야지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 늘 하나님의 성령이 다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겉으로도 뭐예요? 겉으로도 우리가 표정으로나 말하는 것으로나 행하는 것으로도요, 하나님의 은혜, 기름 바람이 다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만 누가 또 함께 하세요? 성령의 은혜가 함께.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고운 가루로 성령의 은혜로 내 내면이 온전한 성품으로 반죽이 되어지고 또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내 뭐 외면적으로도 이렇게 흐르지만은 또 그것으로 다가 아니고 늘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예배에 나오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가운데에 내 성령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왔어요. 그럼 기름 바르심까지 다 되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지 돼요? 기도가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헌금을 드릴 때에,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 출근할 때도, 사업을 하루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기도가 함께 동반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유향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운 가루는요, 형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올리브 기름, 기름하고 반죽이 되면 그때 비로소 형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옛사람은 이제 없는 거예요. 옛사람은 없어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새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 떡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온전한 순종, 우리의 고운 가루는요, 성령의 은혜가 덮여져서 이제 온전한 다른 새로운 떡덩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한 순종으로 준비되어 있는 성품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성품과 같아요. 그러면 고운 가루는요, 어디 통에 놓고 흔들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고운 가루는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소리가 안 나요. 부들부들 소리가 안 나지 않아요?
바로 콩가루가 된 소금은 어디 가든지 불평이나 원망이 없는 거예요. 떨거덕떨거덕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런 성품이라 하여도 기름이 발라져야 되고 기름의 속으로도 겉으로도 그리고 거기에 유향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나의 기도가 같이 더해지게 될 때에 그런 속에서 드려지는 나의 재능의 수고 나의 건강의 수고 나의 노력의 수고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연한 냄새로 받으시는 소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 새 덩어리는 말씀드린 대로 새 사람인데 이 새 사람은 뭐예요? 고운 가루에 기름으로 바뀌게 되고 기름이 또 그 겉에 발라지고 유향으로 늘 향이 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새 사람이에요. 그런 새 사람이 노력이든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소재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소재물을 우리 모양이 사랑하는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지키시고 거기에다가 성령의 은혜가 늘 더해지고 그래서 외부로 흘러나는 것도 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저건 무슨 말을 해도 분명히 사람의 말인데 야, 신기하다. 거기 하나님의 그 기름이 묻어져 있구나. 저거는 무슨 이렇게 행하는 걸 해도 저분이 이렇게 하는데도 저 사람의 하는 그 행위에는 하나님의 참 기름 묻음이 있으시구나. 기름 바람이 있으시구나. 그런 성도가 되시고 무슨 일이라든지 유향이 나서 향이 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소재물을 향연하는 소재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사랑하는 우리 모양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너희에 드리는 소재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는 정말 누룩과 꿀이 너무나 많이 묻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편한 대로 편한 것을 찾기에 너무나 열심히고 또 내 입맛에 맞는 것에만 그런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누룩과 꿀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재물 드리는 삶을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기름과 바르심이 있게 해주시고 내 겉에도 성령의 기름바음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늘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